마음의 진실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마음의 진실은 색이나 모양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소리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냄새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맛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촉감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느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욕망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열심히 수련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곰곰이 생각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깊이 연구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문득 통찰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날카롭게 직관하여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알 수 없는 곳에서 저절로 드러납니다. 알려고 하는 습성이 씌어진다면 마음은 진실로 저절로 나타납니다. 알고 싶은 욕구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마음의 진실은 본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본래부터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나 있지만 우리가 알려고 하기 때문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이 어떻게 드러나 있을까요? 날씨가 흐리더니 이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군요.